네, 이곱슬님, 안녕하세요. 강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계 정세도 말씀해 주셔서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용 소장님께서 여러 유튜브에 나오지만, 이상하게 남이에서 하는 방송이 더 편하게 들리는 거는 맹구님과 신성미 상담사님 덕분이겠죠. 두 분께도 감사드려요. 북한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셔서 북에 대해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제 성격이 뭐 아니면 돌아서 그런지 북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자본의 노예가 된 한국보다 일상생활이나 직장 문화가 더 수평적인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의 문화가 살짝 부러운데요.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부러울까요? 부러워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댓글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용기 있게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북한의 문화가 부럽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세상에서 너무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그냥 보고. 그런 얘기 꺼내면 이제 막 잡혀가는 세상이니까.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부러운 점이 있을까요? 뭐 드라마 같은 거를 아, 보고 그렇죠. 그러면 뭐 반응 중에 부러움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잘 산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물질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뭐 북쪽 사람들은 드라마를 그렇게 판타지 같은 게 없잖아요. 사회주의라서 리얼리즘,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것들만 있다 보니까 남쪽 드라마를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다 2층 집에다가 하인도 있고 마당에 잔디밭 크게 있고 자가용도 여러 대 있고 막 그런 다 그렇게 사는 줄 안대요. 그리고 또 갈등 구조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갈등 구조 네, 이제 자체가. 그거는 부러워하지 아, 않고. 그건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재밌는 건데. 갈등 구조는 무서워한다 그러고. 아, 그래요? 저렇게까지 서로 미워하지? 그런 거는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걸 보고선, 야, 다들 저렇게 사나 봐.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화면으로 보면서. 그게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드라마 보면 부럽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나랑 비슷하네? 같은 감정을 느끼시네요, 북한 사람들. 그래서 일부 탈북자들은 와가지고 집을 그런 걸줄줄 알았는데 안 줘가지고 놀래고. 약간 배신감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집은 주는 거니까 사는 게 아니니까 남쪽에 저런 집을 산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다 이제 그 김현희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열대 과일 먹는 게 부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은 수입을 자유롭게 많이 하니까 열대 과일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북쪽은 열대 과일이 잘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1년에 한두번 정도를 배급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어렵게 먹었대요, 열대 과일을.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싸다. 그런 거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네, 그 수입이 안 되고 경제 봉쇄가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자유롭게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겠네요. 네. 저 예전에 그 기억인데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그 KTX 그 고속열차 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그럴 수 했다고. 있겠어요. 왜냐면 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기간 산업에 대한 좀 부러움 이런 교통이나 발달돼 있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 이런 거좀 부러워한다는 얘기. 도로망 같은 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집약하면 경제적 풍요에 대한 약간 부러움이죠. 그거는 어쨌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네요. 경제적 풍요로움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MS리님. 와, 그래서 북한이 포갑정권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왜 탈북하나요? 북한 군인들은 왜 총 맞아가면서까지 목숨 걸고 탈북하나요? 포갑정권이 아니라면 그 나라에서 도망 나올 이유가 있나요? 뉴스에 북한 주민들의 획일적인 표정과 몸짓, 그게 권위주의적이고 포갑적인 나라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동안 김태용 소장님의 심리 분석 감탄하고 상당 부분 동의했지만 요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네요. 네,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얘기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몇 명이 탈북하면 포압정권이 아닐까요? 몇 명이 탈북하면? 탈북하면? 포갑정권이 아니려면? 그러니까 몇명 이상 탈북하면 포압정권일까요? 뭐 있어요, 기준? 없죠. 없을걸? 없죠. 애매하죠. 한 명이라도 하면 포갑정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런지 어쩐지 두 명? 모르니까. 세 명?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의 탈북자. 왜 그저 그 이전에 집계는 없냐면, 없어요, 탈북자가. 아, 1995년. 이전에는 거의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이웅평이라든가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있죠. 한 번씩 비행기 몰고 나오고 내려오고 이런 고위급 탈북자. 그런 몇 명명 빼고는 네. 거의 탈북자가 없으니까 집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95년 전에는 집계가 없고 95년 이후에 이제 본격 집계를 하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니까 25년이죠.
25년간 총 남쪽에 들어온 탈북자 몇 명일까요? 33,060명입니다. 33,060명. 이게 어느 정도죠? 25년. 그러면. 자, 그러면 같은 시기, 9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소위 탈남자라고 할 수 있는. 말하지 마, 왠지 질 것 같아. 이민자. 이민자. 아, 네. 이민을 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어이, 그 궁금하다. 375,455명. 장난 아닌데. 450명. 10배가 넘었습니다. 10배죠? 네. 그러니까 포괄정권은 어딜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단순한 오히려 남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그 기준을 볼 수 없네요. 그 나라에서 뭐 빠져나온 사람이 몇 명이니까 거기는 뭐 악마가 살고 있고 포괄정권이고 이런 단순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만약에 네. 그 논리를 적용할 거면 전 세계에 다 포괄정권일걸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25년간 3만 명 이상 안 빠져나간 나라는 없어요. 다 그 이상이죠.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 기준입니다. 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좀 나오면 봐봐. 저놈들은 포괄정권이지 미친놈들이지 욕을 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이중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실 같은 시기에 자살자도 거의 30만에 달해요. 남쪽은. 그럼 이민자 자살자 합치면 거의 뭐 6, 70만이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기준이 뭐 탈북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포괄정권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체제가 뭐 싫고 이래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파서 네.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뉴스 얘기도 하셨는데 네. 남쪽에 보도되는 뉴스 화면들은 매우 제한적인 장면들만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상정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진짜로 막 그 군인 하는데 막 다양한 표정으로 하긴 또 좀 그렇지. 열병식에서 다양한 표정 지내면서 그런 걸 풀로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잠깐씩 보여주는 장면들은 최대한 안 좋은 것부터 보여주는 게 많고요. 경직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유명했어요. 찍어오는 거를 색깔을 이상하게 조정해서 악의적으로 방송한 사례도 있었고요. 약간 무채색으로 바꿔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의 보도된 몇 가지의 뉴스 화면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그렇게 TV에서 봤는데 애들이 완전 맛이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또 탈북자들의 몇몇 증언만으로 또 학술적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괄정권이다. 이런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단편적인 일면만 보는 네, 그리고 또 이중 기준이고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쪽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그 천국이길 기대하는 것 같은 심리가 있나 봐요. 그 정도쯤 돼야 탈북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네. 완벽한 나라를 왜 이게 나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의 이 목숨 걸고 나온다 이거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민 가거나 이런 거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보죠. 우리나라 범죄영화 보면 그 범죄자가 얼른 튀어야 다. 배 타고 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걸어서 못 나가니까. 아, 그렇죠. 북은 걸어서 나갑니다. 중국으로. 중국으로, 그렇죠. 러시아로. 네. 또 강이 얕은 데는 그냥 무릎까지밖에 안 온대요. 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도망치기가 좋아요. 훨씬. 마음먹으면 넘어가요. 생각에 있는 막 이렇게 추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닌 아니 거기는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선이 얼마나 넓은데요. 거기를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되게 느슨하게 영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당도 생기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 장사 아니 그리고 뭐 멕시코 미국 간에 뭐 경비가 없어서 자꾸 넘어가요 미국으로 필요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못 막아요.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상 탈북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육지로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남쪽은 배로 가지 않으면 일본이나 이런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탈북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휴전선을 넘어와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공간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만 탈북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의 탈북자들의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여기 총 맞아가면서까지 목숨 걸고 탈북한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간혹 나오는 병사.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대부분 범죄자.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네, 저번에 내려온 사람은 그 귀순한 사람은 그 배에서 20명이 죽인 그 사람도 있었잖아요. 살인자, 선장. 살인자. 네, 살인 선장.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섞여 있는데. 드물죠. 드물데 네. 그런 사례들을 치면 뭐 다른 나라들은 없나 이거 제의가 그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없냐 이거예요. 네. 우리 뭐 이종섭도 나가고 미국에서도 그럼 다른 나라로 갈 사람이 없냐 이거죠.
생각해보니까 네. 뭐 획일적인 표정 이렇게 단편적인 걸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인스타그램 보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도 네. 어디 가서 다 그 이렇게 사진 하나 이상한 거 찍어서 네. 보도하면 획일적이죠. 우리 아버지가 여행을 곳곳에 다니시는데 네. 늘 획일적인 표정으로 사진을 한 사실로. 근데 사실 요새는 통일 전망대나 이런 데만 찾아봐도 그냥 흔히 보도되는 그런 열병식 장면 말고 일상적으로 북한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접하기는 어렵죠. 네. 일상적인 보도들은 대부분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북한에 몇 년 전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여행 그 길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도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 사회 분석을 하겠습니다.